공룡 나라로 알려진 경남 고성군이 체류형 관광 휴양 도시로 변신합니다. 남해안 한려 수도를 품은 자란만을 중심으로 육지와 섬을 잇는 해양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들이 머물도록 만들 계획입니다.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남 고성군은 다양한 관광 자원과 비경이 많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광 산업 발전이 늦어졌습니다. 특히 육지와 섬, 성과 섬을 잇는 해상교통은 한계가 뚜렷했습니다. 이 때문에 고성군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한 관광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소형 항공기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해 하늘길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배로밖에 이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. 근데 UAM이라는 것을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이 거점 간에도 하늘을 나는 이런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성군의 3개 사업에 모두 9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. 자란 관광만 구축 사업에는 국비 등 4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노후된 공룡 박물관 개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룡 놀이터 조성에는 147억 원이 투입되고 신월리 일대에는 387억 원을 들여 해상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. 새로운 이제 그 운송수단에 대한 체험과 또 그걸 갖다 관광 자원으로서 저희들은 활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다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경남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해안 해양 관광의 1번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